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원 프란체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이제 옷장 정리를 하다 보면요, 단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을 발견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새 것이라 버리기도 뭐하고 해서 다시 집어넣고 집어넣고 하는 경우 꽃 옷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네, 하지만 그렇게 버리지 못하면 늘 옷장은 가득하고 또 입을 옷은 없고 그렇게 반복되는데요. 한 번도 입지 않은 것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싹 버려야 진짜 나에게 뭐가 부족하고 또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순 시기에는요, 옷장 정리를 하듯 우리 마음속도 한 번씩 싹 정리가 되면 좋겠다 싶은데요. 우리 마음속 정리, 이 시간이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도 좋은 책과 함께 찾아와 주신 분이 계시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영적 갈망이 커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일치하는 삶을 제안하는 사람. 성 베네딕도회 외관수도원의 박재찬 안셀모 신부. 박 신부는 1991년 입회해 2001년 사제로 서품된 후 한국 남자수도회 장상협의회 사무국장 등을 지냈으며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심리학과 영성신학을 공부했다. 특히 현대의 대표적인 영성가로 손꼽히는 토마스 머튼에 대해 깊이 공부했던 그는 토마스 머튼의 수행에 대해 쓴 박사학위 논문으로 2019년 아시아인 최초로 국제 토마스 머튼 학회에서 수여하는 토마스 머튼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제25회 한국 가톨릭 학술상 연구상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토마스 머튼의 영성을 비롯해 다양한 저서를 발표하며 방황하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는 박재찬 신부를 만난다.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 베네딕도의 외관수도원 신부님은 저번에 한 분의 인영균 클레멘스 신부님 맞아요.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네. 산티아고 신부님. 예, 네, 그렇죠. 산티아고 순례를 말씀해 주셨던 신부님이셨는데 네. 그 외관수도원 신부님 다 이렇게 글을 잘 쓰세요? 저희 공동체에 한 120명 정도 이제 수도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뭐 글을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손재주가 좋으셔서 공예실에서 일하시는 분,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 또 겸손하게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다양한 그 달란트들이 있으시고 그 달란트가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함께 조화롭게 기여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 같이 잘하는 게 있다면 뭐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 네, 제가 신부님 나오신다 그래서 신부님 네. 이름을 이렇게 검색창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토마스 머튼이라는 이름이 짝꿍처럼 붙어다니더라고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네. 그분 어떤 관계신가요? 아마 예전에 그 한 1년 정도 여기 더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토마스 머튼 강좌를 했었고 평화신문사에서 또 1년 정도 머튼에 대한 영상을 연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랑 이제 토마스 머튼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또 실제로 지금 여러 곳에서 토마스 머튼과 관련한 강좌도 많이 하고 이번 책도 바로 이 토마스 머튼의 영성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박사학위 논문도 토마스 네, 박사학위 논문도 토마스 네. 머튼 네. 상도 받으셨어요. 맞아요. 겸손하게 말씀 안 하시는데 저 그 방금 여쭤보려고 토마스 머튼 상 2019년도 아시아 최초로 큰 상 받으셨죠? 네, 그 상은 토마스 머튼 학회 내에서도 영예로운 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토마스 머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그때 한 500여 분 정도 참석을 하셨어요. 와. 굉장히 큰 컨퍼런스였는데 거기서 저도 이제 토마스 머튼의 이제 관상적인 그런 삶에 대한 발표도 하나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마지막 날 식사하면서 이 토마스 머튼 상을 수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런 상을 받나? 뭐 이렇게 이제 약간 부러운 반 혹은 또 나는 감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이라고 여겼었는데 그 제 논문이 이제 책으로 발표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또 아시아인으로서 모튼을 새롭게 조명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또 앞으로 아시아에 토마스 모튼의 영성을 많이 보급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저에게 그 상을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책도 토마스 모튼과 관계된 책이겠죠? 네, 그럼요. 네. 제가 소화한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에게 조금 맞게끔 이런 관상의 여정들을 하느님을 찾아가는 여정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또 좀 친근한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좀 새롭게 재조명한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책의 분량도 꽤 되고요. 네. 또 영성책이라고 하고 네. 또 신부님께서 평생 공부하신 박사 논문도 네. 연결돼 있는 분이고 그래서 네. 책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하느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느님과 가까운 사람과 가까워진다. 토마스 모튼 신부님 한 이야기인데 내가 평소에 기도에 대해서 또 하느님에 대해서 또 어떤 관상적인 여정에 대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 책이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새롭게 다가올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이제 이런 기도에 관한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책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 토마스 모튼의 이제 그 새 명상시라든지 이런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지금 읽으면은 와 이런 내용들이 정말 가슴에 와닿고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좀 세월이 있다가 어려우면 제가 아직도 가깝지 않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렇진 않겠죠.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그죠. 제목부터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라. 네. 우리는 보통 사랑을 하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하는 것과 되는 건 좀 다른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이 바로 모튼 신부님의 영성의 핵심이겠구나라고 이제 캐치한 게 바로 이제 becoming love, 사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하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그분 내 안에 이제 내가 비워지고 그분이 살기 시작할 때 내 존재가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이신 그분의 존재와 온전히 일치되어 있을 때 그 사랑은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억지로 애써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랑했어라고 어떤 뭐 이렇게 어쓱댈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했다고 아싸 나 사랑했어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본성이.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신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사랑이 되어 가야 되고 또 사랑이 되어 갔을 때 우리의 사랑은 어떤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 삶이 되는 거죠. 이 책 표지에도 보면요. 그림이 아주 멋진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그림을 함께 해주셨어요? 예전에 이제 저희 분원에 있는 동안에 이제 함께 미사에 봉헌하러 자주 오셨던 하삼두 스테파노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그림을 평소에 제가 참 좋아했었는데 마침 저희 그 미사에 자주 오셔서 그림을 하나씩 그려주실 수 있으신지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그분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해주셨고 그래서 기도와 관상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한편 한편에 연결해서 이제 그림이 이제 실리게 된 겁니다. 그럼 저희 쉼쉼 책방에 계시는 베드로 신부님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함께 가보시죠. 네. 너무도 자주 듣고 나누게 되는 말, 사랑. 과연 사랑이란 뭘까요? 국어사전에서 사랑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사전적 의미의 사랑을 떠올려 보면 우리 주위엔 도처에 사랑이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일. 사랑하는 물건.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혹시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계명은 좀 다른 게 아닐까요? 저와 같은 궁금증이 드신다면 오늘 이 책을 한번 펼쳐보시죠. 제목과 표지부터 눈길을 끄는 오늘의 책은 고독과 침묵, 기도와 관상을 통해 자신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을 사람들과 나누고자 했던 토마스 머튼 신부님에 관한 책입니다. 토마스 머튼 신부님은 이미 북미에서 널리 알려진 현대 영성가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손꼽히는 분인데요. 성 베네딕토의 외관수도원의 박재찬 신부님께서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그분의 영성을 연구하며 묵상한 글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냈습니다. 책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하는 요즘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다른 종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물질 문명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현대인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필독서입니다. 앞서 제가 사전적인 의미의 사랑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도 있고 우리 역시 쉽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과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랑의 계명은 뭘까 질문을 드렸었죠. 아마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잠깐이라도 고민하신 분이라면 오늘의 책을 쉽게 펼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목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라. 아니, 사랑을 하여라도 아니고 되어라라니 너무 어려운 주문이 아닌가 싶죠. 이 책을 쓰신 박재찬 신부님께서는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참여할 수 있지만 사랑이 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 되어 그분과 그분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는 사랑이 되어갈 것이다 라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 하느님과의 일치를 꿈꾸곤 있지만 정작 꿈만 꿀 뿐 하느님의 뜻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느님, 저를 당신의 완전한 가난이 되게 하소서. 당신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소서. 당신 앞에 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소서. 당신 앞에 비워진 제 영혼이 당신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당신의 은총으로 충만함은 제가 당신처럼 모든 것 내어주는 사랑이기에 저의 모든 것, 저의 사랑마저도 가져가시고 오롯이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오롯이 당신의 사랑이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느님, 세상의 즐거움을 향한 저의 유혹들을 당신이 아시오니 나약한 저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당신께 맡기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생에 당신께 모든 것을 바치오니 당신의 빛을 저에게 비추어 주시어 당신 사랑으로 정화되고 당신 사랑으로 일치되게 하소서. 오직 제 안에 당신의 사랑만을 남겨두시고 모두 가져가소서. 당신의 사랑만이 저의 몫이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랑이 무엇인지,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리고 내가 사랑이 될 수 있는지,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랑이란 곧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랑이 되고 싶다면, 그리고 나를 알고 싶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신부님,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신부님 주변에 사랑이 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알려주세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도 아마 사랑이 되어가고 계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라 해서 이제 사랑이 된 사람들, 사랑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 두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신앙의 여정은 산을 넘고 넘고 넘어가는 여정이 아닌가, 또 사랑이 되어가는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산 정상에 올랐을 때는 우리 프란치스코 교수님이 굉장히 뭐 내가 그리스도와 일치되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울 때는 그 사랑이 다른 때하고 다를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면은 네, 그렇죠. 그, 아, 정말 사랑이 되어 있구나. 네. 저 사람 참 아름답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닮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아, 왜 저러시지?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어둠의 골짜기에 있을 때는 어떤 변화의 시간들, 어둠의 시간들, 골짜기의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어떤 영적인 체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일치된 체험이 있을 때는 예전에 느꼈던 그 사랑보다 또 다른 더 큰 사랑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랑이 된 사람은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사랑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 자, 그럼 책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토마스 머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토마스 머튼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도 불우한 시절을 계속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토마스 머튼 신부님께서는 어릴 때 6살 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또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 같이 있던 시간보다는 아버지 화가였는데 여러 곳에 이제 뭐 그림 그리러 다니시는 바람에 홀로 많이 있었고, 또 뭐 친척 집에 있기도 하고, 또 결핵을 앓기도 하고, 또 기숙사 생활하면서 왕따 체험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16살 때 아버지가 또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아버지가 떠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제 영적인 공허감, 또 외적인 그런 외로움에 이제 휩싸이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적인 반항아라는 그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이제 그 어떤 자기 자신의 뭔가 보호하고 옹호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공부에도 심취했지만, 동시에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방탕한 생활도 좀 많이 했었죠.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그런 이제 어둠의 체험들이 토마스 모튼에게는 또 새로운 어떤 회개의 기회, 또 새로운 삶의 어떤 그런 디딤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책에는 이 토마스 머튼의 불우한 시절이 수도원으로 그를 이끌었다고 나오는데요.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수도자가 된 걸까요?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사생아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만큼 이제 방탕한 생활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보석의 의미, 아, 내가 그동안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았는데 앞으로 수도자가 되어서 좀 더 이제 회개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 대속의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도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더 깊은 고독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열망들. 또 어머니의 이제 품이 그리웠겠지. 6살 난 꼬마 아이가 어머니를 하느님 품에 보냈으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 그 하느님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싶고, 안정된 삶, 그 수도원이라는 곳을 이제 집으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도원 안에서의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바로 어떤 실제적인 신비 체험입니다. 하느님의 체험. 이제 수도원 입회 전에 그 할렘가에 있는 흑인들을 위한 공동체하고 드랍시 수도원 공동체하고 이 사이에서 어디 갈까 막 고민하고 있던 중에 수아데레사 경당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갑자기 내면에서 어떤 그런 겟세마니 수도원의 종소리를 듣게 됩니다. 땡땡땡 하고. 아, 내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이곳이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머튼의 여정에서 이렇게 신비로운 어떤 영적인 체험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토마스 머튼도 수도원에서도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고요? 아, 그럼요. 네. 막 갈등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갈등 안 하시고 사세요. 아니, 많아요. 그렇죠. 아침부터 이제 일어날까 말까도 갈등. 살면서 갈등하는 게 아니라 많아. 갈등하시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 맞아, 맞아. 네. 이제 네, 머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수도원에 이제 입회했을 때는 그 전통적인 그런 수도 생활을 배웠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영적인 우월감도 있었습니다. 아,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더 어떤 영적인 사람이고 또 앞으로 사제가 될 사람이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우월감 속에 지내면서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런 수도 생활을 배우고 있는 중에 이제 한 8년쯤 지났을 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정체성에 이제 혼란이 느껴지게 되는데 두 가지 그 중요한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7층사라는 책 읽어보셨죠? 네, 토마스 모튼이 쓴 책인데 네. 그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모튼은 나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관상가가 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글쓰기 작가라는 이 악령이 수도원까지 쫓아 들어와서 내 피를 빨아먹고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묘사할 정도로 나는 글쓰기보다는 관상가가 되고 싶다. 하느님을 오롯이 찾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갈등들을 모튼 어떻게 극복해냈느냐 하면은 글쓰기 이 자체가 그리고 또 관상가가 되는 이 자체가 분리된 게 아니다. 같은 것 하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곳에 수도원에 들어온 것은 관상가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작가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하느님을 위해서 난 이곳에 들어왔다. 그래서 하느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깨닫게 된 거죠. 네. 바로 이게 관상과 활동의 통합입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관상과 활동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갈등 중에 하나는 바로 더 깊은 고독소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갈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트라피스 수도원도 굉장히 엄격한 곳이고 또 기도 시간도 많아요. 하루에 7번 성당에 갑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이제 기도하는 사이사이에 일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트라피스 수도회는 공동체가 함께 이제 기도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노동도 하는데 가말돌리회라든지 카르투슈회 이런 수도회들은 이제 홀로 언둔자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모든 신부님은 그곳으로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더 깊은 고독을 갈망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토마스 모튼 신부님께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면은 하루도 못 되어서 당장 가말돌리회를 떠났을 것이다. 실제로 그 수도원에서 오라고 합니다. 트랜스퍼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줍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토마스 모튼이 이제 그 가말돌리회를 가지 않은 이유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겟세마네 수도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사이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식별을 하게 되죠. 기도하면서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는 과정에서 아주 하느님께서는 오묘한 섭리로 1958년 3월에 루이빌이라는 곳에서 아주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만들어 네, 거죠. 그러니까 수도원 안이 아니라 거리에서 또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더라고요. 예, 예. 이 루이빌 체험은 거리에서 지나가는 거리에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머리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바로 저기 거리에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들이고 나도 그들 가운데 한 명이다. 아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모튼은 우월주의에 좀 빠져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평범한 한 명의 인간인 것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세상에는 나에게 낯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튼은 새로운 두 번째 회심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되어가는 중입니다. 사랑은 그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튼도 이렇게 그 아바나에서 아주 큰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이 루이빌에서 또 다른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근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로만 모튼의 삶이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네. 또 교회랑도 다투기도 하고 네. 또 다른 일반인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우리가 토마스 모튼 신부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분이 우리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처음부터 완전한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거 내 이야기인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아주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토마스 모튼 신부님이 이제 1958년 루이빌 체험 이후에 마치 깨달은 자의 책임감이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 마음속에서 내적으로 뭔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글이. 글들이 막 외치는 거죠. 돌들이 외칠 거라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많은 글을 적게 됩니다. 근데 트라피스 수도회의 수도자들이 1960년대니까 그죠? 기도에 대한 글이나 적지 왜 뭐 전쟁 반대, 뭐 그다음에 핵무기 만드는 거 반대하는 거,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사회 이슈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장상이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검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장상과의 갈등도 이제 겪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토마스 모튼 신부님은 심지어 그 필명을 다르게 해서 글을 출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또 과정에서 이제 그 1966년도에 3월 25일이었죠.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그 루이빌에 있는 성 요셉 병원에 갔을 때 그 간호사 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분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 M이라는 간호사와 또 사랑에 빠지는 체험도 하기도 합니다. 둘이 그냥 좋은 거죠. 왜 우리 프란치스코 교수님께서도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뭐, 근데 이제, 네. 그렇게 이제, 그 두 분이 서로가 이제 이렇게 좋은 감정들이 생겼던 거죠. 우리 네. 서로 편지도 주고받고, 전화도 하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정말, 서로 정말 그 글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눈빛으로 사랑을 나누었다. 뭐 이런 대목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정말 좋아했던 거죠. 그 나중에 이제 장상이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관계를 청산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M과의 관계는 청산하게 되고 그 사건이 이제 일단락됩니다. 네. 오늘날 이제 페미니스트들은 좀 다르게 봅니다. 토마스 모튼 신부님께서 이제 그 한 여인과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어떤 전인적인 사랑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이제는 어떤 머리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사랑을 했다면 이제는 정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예전에 어릴 때 이제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아니마적인 그런 이제 여성성에 대한 어떤 갈망들이 충족되어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바실 페닝턴 같은 그 아빠스님이신데 그분은 이런 묘사도 합니다. 그 토마스 머튼의 그 로맨스는 그 한 명의 수도자로서 물론 이제 어떤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서 그런 토마스 모튼의 로맨스는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한 적이 있으십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심리학자들은 좀 다른 측면으로 이제 그 토마스 모튼의 생애를 바라보고 있고 또 M과의 사랑도 바라보고 있지만은 저는 그 토마스 모튼이 그 M과의 사랑을 청산하면서 했던 그 이 스토리가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M이 자기한테 보낸 편지는 이제 나중에 다 불태웁니다. 그 장상께서 이제 그만두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M한테 쓴 편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이제 함에 이제 그 딱 상자에 넣고는 내가 죽고 이제 3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 함을 열어보아라 라고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이것도 내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우리 각자가 다 하느님과 나만 아는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네. 감추고 싶은 그런 영역조차도 그분께 이제 다 열어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이제 모든 어두운 과거를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정말 이런 많은 경험을 하고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토마스 모튼 신부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게 되는 건가요? 네. 여러 가지는 뭐 있겠지만 토마스 모튼 신부님의 이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제 관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답을 하는 거였죠. 이 책도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이제 그런 하느님과의 일치의 여정. 관상이란 말이 뭐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느님과의 일치 체험이죠. 생생한 하느님과의 일치 체험.
하느님과 일치, 그것을 바로 관상, 그것을 바로 관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관상의 여정 가운데에서, 토마스 모튼 신부님이 이제 하느님의 그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여정을 우리가 똑같이 겪었었던 거죠.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 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외적, 내적, 영적 무너짐에 대해 자신만만할 수 없다. 무너짐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삶의 과정이다. 넘어지는 것은 죄가 아니다. 오히려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않는 것이 죄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미는 손을 거부하는 것이다. 무너짐은 또 다른 체험을 위한 과정일 뿐이다. 어쩌면 우리의 영적 여정은 내면에 자꾸만 쌓여가는 자아의 높은 이기심과 욕심의 산을 무너뜨려 자기 내면에 깊이 파인 어둠의 죄스러운 상처들 안에 쏟아 붓는 일이 아닐까? 그리하여 예수께서 오실 평탄한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이 무너짐과 채워짐의 체험, 어둠과 빛의 체험을 선물로 주시는 듯하다. 이런 영적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의 마음으로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쩌면 그곳에는 높은 산도 골짜기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면 그저 둥근 원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울퉁불퉁한 삶의 모습 그 자체가 하나의 은혜로운 선물들의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내게는 전부였던 것이 그저 하느님을 향해 가는 여정의 작은 도구에 불과했고, 내게는 너무도 아픈 어두운 밤과 같은 두렵고 긴 시간이었지만, 새로운 빛을 맞이하기 위해 누구나 견뎌내야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를 사랑할 수 없어 지치고 외로울 때 자꾸 만나자지는 내가 두려울 때 감당 못할 만큼 힘이 들 때 힘이 들 때 그대 부서진 나의 맘 다시 비치시고 그대 무뎌진 나의 맘 다시 변이시는 그대 그늘진 나의 맘 다시 밝히시는 그대 나의 주 잘 들었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김수현 자매님. 저희 제21회 CPBC 창작성가제 또 결선 무대에 오른 L팀의 보컬이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잘 지냈습니다. 그 성서 모임 연습 봉사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이번에도 창세기 봉사했습니다. 네.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원래 청년들은 성경 공부할 시간 없을 정도로 바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 공부할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원래 제가 좀 냉담을 오래 하다가 성인 때 이제 부모님께서 본당에서 반주 봉사를 해줄 수 있겠냐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성당에 나가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 오르간 위에 앉아있으면 저 신자분들은 어떠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까에 대한 생각을 되게 좀 오랫동안 하고 있었을 때 학교에서 성서 모임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제 주변에서 성서 모임 한 사람들이 너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들을 거기 가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서 그러면 한번 내가 궁금한 거는 또 못 참으니까 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좀 시작을 한 게 벌써 한 7, 8년 정도 동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신부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하느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더 가깝게 쉽게 느껴질 거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수현 자매님 끝까지 더 가깝게 느껴지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곡 더 들으실 수 있으니까 쭉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부님께서는요. 이 책 첫머리에 이렇게 쓰셨어요.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 네. 쓰셨는데 앞서 토마스 모튼의 오일곡절을 봐도 참 사람 쉽게 변하지 않겠다 생각이 네. 듭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180도 변할 수도 있죠. 네. 네. 이 변화는 물론 이제 내 힘으로 가는 이제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용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그 어떤 하느님의 때 하느님의 방식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서에 나오는 방금 우리 이제 노래하신 분도 창세기 공부, 성경 공부하시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 등장 인물들이 변화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변화하는 때, 바오로 성인께서 또 변화하는 그런 때 영적인 체험들이 있죠. 근데 이제 영적인 이런 체험들이 이제 어떤 때는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의 사도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었죠. 그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날 박해하느냐 이 말에 충격을 받고 눈이 멀게 되고 눈을 뜨게 되면서 이제 이름이 바뀌고 새롭게 이제 변화되었던 것처럼 또 누군가의 따뜻한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는 또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뭐 긴 시간 동안 변화되지 않은 것 같지만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화될 수도 있는 거겠죠.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남편한테 샤워하고 난 다음에 젖은 그 수건을 침대 위에 올려놓지 말라고 20년째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게 뭐 어려운 거라. 그죠. 그건 못 바꾸는지. 네. 그렇게 이제 잘 변화되지 않지만 어느 날 이제 그 어떤 영적인 계기가 일어날 수 있겠죠. 어떻게 본다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라는 다른 의미로는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도 같은 그렇죠. 생각하면 내 안에 그분께서 오시면 나는 어느 날 변화되는 거죠. 네. 이 변화는 은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토마스 모튼은 수행을 강조했다. 그 책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부님께서도 이 모튼의 영성을 이해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라. 네. 참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여기 계신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도 포함해서 다 천국 가고 싶지 않은 분이 계세요? 다 천국 가고 싶죠. 그것처럼 이제 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조금 새롭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 뭐 아름다운 꽃이 있고 뭐 나비가 있고 새가 지저귀고 이런 곳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하느님 나라. 근데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있다. 말씀하셨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사랑할 때 천국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면에서 이제 이 하느님 나라에서의 그 삶,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 과일을 실은 트럭이 있었어요. 그 트럭에 큰 수박도 있고 작은 복숭아도 있고 참외도 있고 포도도 있었어요. 근데 트럭이 쌩하고 달리다 갑자기 멈췄어요. 뭐가 떨어졌을까요? 큰 수박이 떨어졌을까요? 다 떨어졌어요. 속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아, 그런 문제였군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였네요. 네, 근데 이 기름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제 아까 수행 이야기도 하고 이제 기도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에서 다섯 처녀는 이것을 가지고 있었고 다섯 처녀는 이게 없었죠. 이게 뭐죠? 기름. 그렇죠. 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셨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 신부님 그러면은 거기 그 기름을 좀 이렇게 나눠주면 안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의 마음 그 사랑의 나눔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이 텍스트에서는 각자의 구원은 각자에게 달렸다는 거죠. 어떤 우리 형제님은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 마누라 치마만 붙들고 있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구원은 각자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오실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깨어 준비하고 있는 이 상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수행 생활을 하고 이 생활이 은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만남, 하느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그런 기도를 잘 하고 있을 때 하느님의 은총이 내렸을 때 우리는 그분의 만남이 바로 아 당신이시군요 바로 알아볼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늘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데 그분을 알아차리고 그를 만나기 위한 그런 준비의 작업인 거죠. 신부님, 우리 프로그램은요 저자가 네. 독자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부분을 읽어드리는 시간이 네. 있습니다. 네. 오늘 책에서 읽어주고 싶은 부분 갖고 오셨죠? 네, 먼저 네. 읽어주십시오. 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구주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제가 시부도를 다루고 있는데 그 시부도의 열 가지 그림 가운데 저는 이 아홉 번째 그림이 요즘 참 마음에 듭니다. 아홉 번째 그림, 뭐 나오죠, 이렇게. 네. 이 그림에는, 아홉 번째 그림은 바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나도 그 자연의 한 일부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면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과 일치하고 싶은 분이시고 정말 우리가 더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있는 그들의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함께
정말 우리 그리스도교의 영성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깨어난 이는 집착도 없고 주장을 내세우지도 않으며 무언가에 도달하기 위해 분투함도 없다. 근원과 원천으로 되돌아감으로써 깨어난 이는 우주와 전적으로 하나가 되었으며 이제 개별적 자아와 분리된 집착과 제한을 버릴 준비가 되었다. 그리스도교의 관상의 여정에서도 깨달은 이는 대자연 안에서 모든 것의 근원인 창조주 하느님을 만난다. 그리고 그는 자연 안에서 하느님의 중단 없는 창조를 볼 수 있다. 우주 만물의 웅장함 속에서 자신이 그 일부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겸손해진다. 나아가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난다. 깨달은 이는 이제 모든 것이 비워지고 모든 갈망이 사라진 깨달은 이로서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자연의 일부가 되어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사람과 자연을 바라본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철학이나 윤리를 배울 때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을 나눠서 배우고 또 다른 시선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들으니까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럼요. 이 진리는 하나로 통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기 시작할 때 나는 그분의 눈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항상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점점 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깊이 일치되어 갈 때 그분께서 내 안에서 함께 활동하시고 또 모든 자연 사물들과 모든 사람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너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만 사랑하겠어요? 아니죠.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내가 모르는 타인들에게도 나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모든 종교 안에서 자비로운 사랑은 공통된 진리이기도 합니다. 신부님은 그럼 특별히 이 책을 어떤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을까요? 뭐 저는 사실 모두가 읽었으면 좋겠죠. 근데 특별히 이제 어떤 영적 생활을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그리고 어떤 기도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면 또 좀 더 성장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뭔가 이제 내가 집착하고 있고 또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 교만함과 또 어떤 무절제함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오롯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이제 상처받은 분들 또 치유받고 싶은 분들한테도 이 책이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용서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께서 이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변화와 성장, 치유 그리고 구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신부님 좋은 책을 통해서 저희에게 방향도 알려주시고요.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책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읽어보면 더 좋겠다 싶은데요. 특히 사순 시기에 두고두고 읽으면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김슬의 아나운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라 한 구절과 찬양사도 엘의 김수연 엘리사벳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 하느님, 우리는 서로를 온 마음으로 온전히 완전히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을 받아들이게 되고 당신께 감사하게 되고 당신을 찬미하게 되며 우리의 존재를 다해 당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의 존재 안에 있고 우리의 영은 당신의 성령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각자 다양한 길을 가면서도 사랑으로 결합되고 이 한 분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성령이 바로 당신을 이 세상에 현존하게 하고 당신으로 하여금 궁극적인 실제가 곧 사랑임을 증거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사랑이 승리합니다. 아멘. 예전